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을 만드는 디테일 화학의 박주원입니다. 202 내신 만점 특강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또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우리 강의 제목만 봐도 되게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신을 만점 받기 위한 특강이래요. 사실은 수능 특강을 아주 컴팩트 있게 압축해서 만든 굉장히 효율적인 강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효율은 업시키고 그리고 부담감은 다운시키고 16강으로 구성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매력적인 강의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누가 들으면 좋을까요? 화학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화학원을 잘하고 싶은 선택한 모든 친구들 다 모두 대환영입니다. 너무 포괄적이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화학원의 내신이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도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학교 시험 대비를 한 번에, 즉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 싶은 수험생들이 우리 강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능 특강을 어떻게 한번 봤어, 독학을 했든 아니면 선생님의 강의를 도움을 받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든지 한번 학습을 했는데 주요한 문항이랑 자료를 모든 문제를 다 볼 순 없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정리하길 원하는 학생들, 우리 강의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과정을 여러분 대신에 다 해드리는 거니까요. 훨씬 더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컴팩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럼 뭘까?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부담이 다운됐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강의 총 16강이에요. 수능 특강 기억하세요? 50강이죠. 그걸 16강으로 압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신 만점 포인트 교환에다가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요. 강의에서 내신 만점 출제 가이드라고 해서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들 학교에 내신을 출제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힌트를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핵심 개념 설명이랑 문제풀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문제를 풀어봐야 실전에서 내가 시간 안에 정확하게 개념도 생각해내고 문제를 맞출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닮은꼴 문제로 대비하기라는 제목이고요.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화학원 문제들, 그 문항들을 제가 기억내는 데 선택지를 조금 바꾸고 자료의 숫자들을 바꿔가지고 실제 내신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내신 만점을 부탁해. 여러분 내신 만점 다들 받으실 수 있게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화면으로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될 핵심이 있어요. 아주 쉬워서 그냥 한 번만 보고도 기억되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과목도 할 게 많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만 봐야 돼요. 주요 핵심을 선생님이 쏙쏙 뽑아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추가로 제가 이제 자료실에도 제공을 해드릴 건데 우리 강의에서 푸는 문제 플러스 조금 더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선택지 추가로 몇 개를 더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상 문제들이 많아진다, 되게 고맙다, 되게 좋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교환 다운받으셔가지고 꼭 시험 전에 다 풀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강의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쵸? 200% 우리 강의를 듣고 효과를 얻으려면 이것들을 다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신을 만점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럼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오답 노트 되게 작은 걸로 혹은 뭐 커도 A4 용지 한두 장에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 전체 다 옮겨 적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핵심 개념이랑 문제 유형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뭐 양적 관계에서는 내가 이런 유형을 뭐 기체 첨가 반응을 틀렸어. 근데 왜 틀렸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들을 정리해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고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꼭 만들어주시는 거 같이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해. 저를 믿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정말 출제자야. 선생님과 관련된 문제, 비슷한 문제 나올 수 있어. 선생님 제공해주는 거 잘 풀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과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을 좀 좋아하시고요. 반드시 16강을 완강하시는 거 저랑 꼭 약속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작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겠죠. 여러분들 16강은 사실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딱 시간 안에 정해놓고 하루하루 이렇게 막 끌지 마시고 아주 컴팩트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내신 만점이 선물처럼 이렇게 다가올 테니까요. 우리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엄청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1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 만나요.